돌직구쇼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휴가간 김진 앵커를 대신해서 돌직구쇼를 지키는 오늘도 신문 읽어주는 기자 이남입니다. 네, 혐한 망원 방송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죠. DHC가 오늘 공식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불매운동이 거세지는 가운데 DH의 유튜브 방송은 한국이 독도를 멋대로 점유했다 이런 취지의 망언을 또 쏟아냈습니다.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요 신문읽기로 네 돌직구쇼 시작하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동아일보 1면은요 예, 토뉴스가요 서울 과천 분당 네, 10월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시행이 됩니다. 원래는 서울 강남만 콕 집어서 적용될 줄 알았는데 네, 투기 과열지구 31곳 민간주택에도 적용될 전망입니다. 서울 재건축 66곳, 6만여 채가 영향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전매 제한도 최장 10년으로 강화됩니다. 옆에 사진을 잠시 보시면 김현미 장관은 집값 잡겠다면서 이번 발표를 강행했는데요.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는 적용까지 별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속도 조절을 주문했습니다. 다음 신문 만나보시겠습니다. 서울신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한쪽 눈 시위대 지금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요. 홍콩 공항을 점령했습니다. 홍콩 공항이요. 오늘 오전 6시까지 폐쇄가 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경찰의 대응에 한 시위대 여성이 실명 위기에 분노하자 이렇게 시위대가 한쪽 눈에 거즈를 이렇게 붙인 채로 시위에 나선 겁니다. 인근 도로도 마비되고요. 출입국 수속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섰는데요. 홍콩과 한국을 이르는 모든 항공편이 결항이 돼서 대책편에 물색 중에 나섰다는 홍콩 공항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한겨레 신문. 네, 한국에서 돈 벌고 일본에서는 혐한 방송을 하는 일본 화장품 브랜드 DHC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유튜브에서 막말을 했는데 해명 대신에 SNS 댓글 차단에 나서서 논란을 또 키웠습니다. 그러자 판매차들이 제품, DHC 제품 안 팝니다. 추가 발주하지 않기로 했고요. 배우 정유미 씨도 모델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다음 소식 보시겠습니다. 네, 채널A, 어제 뉴스A가 단독으로 보도한 소식인데요.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에 이 소식 함께 받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굶주림 피해 한국 왔는데 굶주리다 숨진 탈북 모자. 네, 두 달 전 사망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10년 전 입국한 탈북 여성이요. 한국에서 낳은 6살 아들과 함께 살던 새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통장 잔고는 0원이었습니다. 경찰은요, 아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한국일보 보시겠습니다. 어제 고유정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사진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머리채를 잡힐 정도로 시민들 분노했습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고유정 측은 이 계획 범행이 아니다를 주장하기 위해서 졸피뎀 왜 검색했냐 물어보니까 버닝썬이 궁금해서 졸피뎀을 검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방청객에선 정말 살인마다 이렇게 분통 터지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계획 범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전 남편의 선점 요구가 나은 비극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네, 또 그 유가족 측은 반발했습니다. 잠시 뒤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